좀 진득한 듯 하는 그게 없다고 해요.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뭐지 대주 기둥 아닌 기둥 맞아요. 재가지고 언니가 뭐지 그러니까 대주가 있어도 예, 불구하고 맞아요. 언니가 다 생계를 그거 할 정도로 손 많이 썩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근데 언니 대주님은 철이 안 든다 언니. 아무리 말해봐야 맞아요. 자기 불편한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말해봐야 다툼밖에 안 돼. 좀 그래. 또 대화 두 분이 대화가 이렇게 좀 하려고 진득하니 하려고 하면은 대화도 잘안 돼요. 예. 막좀 서로 막 으르렁 막 이래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서로가 이제 그걸 안아줘 그럴 줄 아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철 드니 차라리 언니가 있잖아. 철들 때까지 언니가 속 썩으니까 있잖아. 그냥 언니가 다 받아주라고 이래요.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니고 아들 둘이 키운다고, 엄마, 둘이 키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언니. 어쩌겠노.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건 없는데, 언니. 제가 아까 언니 보고 그랬잖아. 꼭 많이 봐서가 아니고 언니 딱 들어오시는데 딱 그래요. 언니도 한 번씩 이렇게 본다고 해요. 예. 요 피디님한테서 한두 번 정도 봤어요. 다른 데 가진 않고. 이 대표님한테. 네. 그랬더니, 우리가 답답하고 일하니까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일하는 데 있잖아요.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혹시 상담, 언니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받을 때, 언니 제작 기운 있다고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래서 작년 처음 들었어요 한번. 언니도 이렇게 좀, 제작 기운이 있다 보니까네, 언니. 아 제가 있다고는 모르겠다.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든가 하여튼 비스무리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니한테 그랬잖아요. 언니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네. 저는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딱 들어오실 때딱 그래요. 집안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이제 이렇게 시종단지라고 이름 있잖아요. 언니 세종단지 이런 거 그거 모셔놓고 이렇게 비셨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도 이렇게 보면 좀 제작 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고 또 언니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벌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뭐 어쩌겠어요, 언니. 뭐 이마 살아, 그렇죠. 언니. 맞잖아. 속상해도 할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한테 얘기해봐야 뭐.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니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요, 언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래 현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현생밖에 그거 안 하는데 분명히 있잖아. 현생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전생 우리가 사람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 전생에 이렇게 보면은 언니가 많이 이렇게 뭐랬든 대주님한테 있잖아.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어쩌겠노, 언니. 지금 그 일은 언니 뜨문뜨문 있거든요. 언니 지금 하시는 네, 일이.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니 그거 가지고 이 생활이 돼요? 그게 그래도 조금 남편이 조금 주는 생활비가 있고 제가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좀 받은 거 조금 있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 나중에 더 나이 들고 내가 일을 못하면 서로가 일을 못하면 사실은 그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언니 아까 처음에 딱 봤을 때막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그말 지금 네네 내뱉고 나니까 조금 괜찮거든요. 언니 막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지 맞잖아. 내 가족도 돌보고 하잖아요. 지금 언니 집안 이렇게 둘러보면은 언니가 이제 대주가 있어도 언니가 이 집안이 기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좀 기력이 많이 딸린다고 해요, 언니. 그러니까 좀 그게 가난 약도 이렇게 좀 해드시고 해요, 언니.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지 내 가족을 돌보잖아, 언니. 그리고 이렇게 딸이랑 아들이랑 언니 나이가 이렇게 차긴 찼는데 있잖아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있잖아. 솔직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아직까지. 맞아요.
근데 만난 사람은 있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이성 그냥 딸, 관심이 없어요. 딸도 딸 나름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만난 사람이 있어야지 뭐 사귀다가 뭐 그렇죠. 그거 할 건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둘다 이렇게 네, 뭐, 들여다보니까는. 또, 그렇게 또 기회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것 같고. 결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언니. 네. 다 있잖아. 짝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야 되노? 이 집에는 언니 집은 뭐 장녀 뭐 차남 뭐 이걸 떠나서 딸이 가야지 있잖아. 아들도 간다 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언니. 근데 딸님이 있잖아. 아직 그런 마음이 예, 없어요. 전혀 이성에 대한 그것도 없고, 그게 부모들 탓인가 싶기도 하고, 보면 그렇게 막, 아직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은 뭐지 부모 그건 있는데 언니 그렇다 원망 이게 아니고 자기 생활 즐기는 걸 아직 좋아하니까는 혼자 그러면서 그런가? 아니 언니 좀 전에 언니가 그말 내뱉었잖아 뭐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가 그게 전혀 없지도 않아요 조금 이제 언니 집안도 있잖아 좀 이렇게 딱 뭐라 그래도 화목한 이런 가정은 아니거든요 조금 이래 보면은 좀 대주님하고 언니하고 조금 이래 부부임에도 짝지는 맞아요 언니 내가 결혼해서 내 짝지가 아니고 만나야 될 짝지는 맞는데 보면은 뭔가 모르게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딸 이제 아들 둘이 키우는 걸로 해라고 근데 대주가 이제 그냥 애 그게 많아요 애 성향 기질이 많아요 언니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찼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니 대한 게내 부인 와이프 대한 이런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래도 많이 언니한테 기대요 많이 기대고 그래요 언니 근데 결혼은 조금 있잖아 딸이 보니까 내좀 늦게 갈것 같아요 저는 아들도 그렇고 애들이 나중에 하더라도 아이들 삶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싶기도 언니 하고. 그거는 자기들 그거잖아 근데 그것까지 언니가 언니 보고는 언니 좀 돌보라고 해요 내가 아까 언니 보고 막 어지럽다고 했잖아 너무 기력이 그러니까 약해 왜소해서 이게 아니고 언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느껴진 기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 말고도 일반인들도 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병간 쪽 그거 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조금 허약하시다고 해야 되나 기력이 많이 딸려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막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조금 외식거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언니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못 느꼈어요,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언니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말 내뱉고 나니까 지금 괜찮거든요. 그거 언제 언니 직위를 받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니 일이 있잖아. 당분간은 이렇게 막 뾰족하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니 끊기지는 않는데 너무 드문드문 이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니 그 돈이 이렇게 뭐라 그래 떨어진 않아 떨어질만 하면은 또 일거리가 있고 막 이렇네요 보니까 근데 그돈 갖고는 이제 언니가 또 노후 그거 하기에는 불안죠. 불안하잖아 노후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돈에 대한 너무 구애 안 받고 좀 사라질 만한가? 그것도 조금 생각 어떤가? 언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있잖아 언니도 순해 보이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언니도 한 고집 하거든 막 대주님한테 따지고 들 때는 있잖아 제가 고집이 진짜 그런데 대주가 더 내부처보다 더 하니까 제가 그냥 쑥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언니 보고 아닙니까? 그래 남들이 이렇게 언니 볼 때는 딱 수두분하게 이래 보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언니 만만치 않 그러니까 엄청 언니도 아직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언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대주가 나아지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더 어긋난단 말이에요. 더 알아요. 삐뚤어져요. 우리 애들 보면은 왜 사춘기 뭐 이럴 때뭐 반항하듯이 막 그런다면 오히려 막 이렇게 달래야지 막좀말 들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안 그래봐야 언니 속만 소갈이 해요. 언니 제가 속군생겨요. 살아본 경우로 이제는 좀 그렇게 가요. 우리 아들이 엄마 될때 그러지 말라고 이래서 그다음부터 내 인생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다음부터는 별로 아니 그거는 아니고 언니. 그랬어요. 그래가 살았어요. 솔직히 그래가 뭐 그러고 서로 거의 말이 없이 사니까 막 말을 하다 보면 언쟁이 되니까 아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또 언니도 처음에는 이제
대화로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한게 이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언니도 막 좋게 이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언니도 조금 상처 이렇게 뭐래 못 박이는 소리 언니가 해요. 언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네 대주님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두 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언니가 더 좀 뭐 세다 하면 그렇고 언니 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려요 대주님이. 아, 예. 언니보다는 여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똑같이 이제 상처받는 말을 해도 있잖아. 언니는 상처를 덜 받는데 대주님은 좀 많이 이렇게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대주님도 꽁꽁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어 언니. 아, 맞아요. 좀 토라지면은 예. 좀 기지배처럼 있잖아. 어, 맞아요. 말도 잘 안 하고. 네. 좀 상처 풀릴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 달래 어쨌든지 언니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토랐으면 막 그 뭐 부부 칼로 물베기라고 그냥 털털하는데 그걸 오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대주님이 조금 예. 애기 같은 그 성향 기질도 아, 많고 또 여자 좀 성향 기질이 좀 예. 있어요 언니 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네 언니가 탁 윽박 지르잖아 그럼 그게 막 좀 상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갖다가 있잖아 좀 이렇게 싸우던단 말이에요. 대주가 쓴 깔이 통이 아니어서 제가 윽박 지르는지는 절대 못해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잘 안 내는데 언니하고 대화하다 보면 잘 부딪히는데 두 분은? 아침을 좀 성깔이 겁이 나가지고 한번 확 뭐 그러니까 뒤집어질 정도로라니까 내가 상대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럴 정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저도 성깔 한 성깔 하는데 진짜 그 선생님 말대로 제가 진짜 죽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 이제 자녀분들은 언니 직장은 다니시고 계시죠? 네. 뭐, 그치? 뭐 생활비 이렇게 안 줘요? 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왜 그래? 솔직히 뭐, 자식 그런데 저걸 받을 그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우리도 뭐 그 생각을 안 하고 저건 저거대로 생활하는 거고 이런 생각했어요. 직장도 괜찮은데 다니는데 둘 다? 네. 그래도 저희들도 어른들도 뭐 우리도 뭐 저희들한테 뭐 이래 받는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저거는 너는 너대로 돈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했지 네 얼마 받니 그런 거 없었어요. 얼마 받니 이렇게 하지 말고니 그래도 지금 두 분 다 네. 집에서 다니잖아요. 아니, 따로 딸은 네, 밖에서 네, 다녀요. 네. 따로 집 네. 얻어놓고 네. 아들만 데리고 있어요. 아들 예. 딸 나간 지 오래 안 됐죠? 한 7, 8년. 7, 8년 됐다고? 예, 그 정도 됐어요. 집 근처에 있어요? 멀리? 어, 조금 떨어 경남에 있어요. 아, 경남에? 예. 얘기해가지고 언니 생활이 조금 그거 달라고 해요 언니. 그 말 왜 못해? 그것도 뭐 아 뭐 하고 뭐라는데 그 말 좀 못해.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렇게 하면 자기도 돈 사는데 근데 집에 전혀 손을 안 벌려요. 안 벌려요. 어렵다 해도 엄마가 좀 도와줘 이래도 아 엄마가 주는 것도 다 빚이라고 전혀 지가 알아서 해요. 카드를 뭐 할부를 하든지 전혀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 집에 돈 벌 생각 손 벌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또 저거 알아서 하니까 저거 돈 쓰는 데 대해서 절대 타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아들은 뭐 한 번씩 엄마 뭐 하면 지가 뭐 탁탁 사놓긴 잘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번에 애들도 어른들이 각자 뭐 자식은 손 벌리고 이런 집안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러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난 그런 능력은 없는데 다만 너한테 빚은 안 질게 내가 빚은 안 남길게 그 말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너도 받을 건 없는 엄마가 집도 내가 쓸 수도 있고 연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래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도 언니 뭐 많은 그건 큰 그건 아니더라도 네. 한 얘기해 봐봐요. 그러면은 아, 조금이라도 받아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줄까요? 난 준다고 하는데 아, 언니가 아직다. 그 말을 안 하니까 아, 전혀 할 생각을 못했어요. 안 하니까 당연히 난 적어도 아유 적어도 뭐 나름 모아 살겠지 어려운데 뭐 내가 주는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이래 싶어서 뭐 보태주는 거 없다고 해서 없는다고 저것들만 저것 달라고 소리 못하는 손달 뭐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 그렇게 해도 직장도 둘다 괜찮거든요. 괜찮아서, 엄마한테 조금, 집에 조금 이렇게 큰돈 안 내도 보태주고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큰돈 안 내도 조금이라도 언니 용돈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언니가 얘기해요. 그러면 챙겨준다고 해요, 언니. 한 번씩 옛날에는 뭐 음악 보너스 뭐다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야기해서 나도 뭐 별로 이야기 안 하고 딸이 있잖아. 언니하고 똑같아. 좀 야무딱자야. 언니도 굉장히 야무딱지거든. 돈이 제일 문제네, 언니, 그죠? 사는데 그렇죠 앞으로 그래도 언니 나름 노후 계획도 다 해놓고 하는데. 저요 약간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언니? 제 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주꺼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언니. 그게 같이, 불안해요. 네, 그건데. 그 제가 한편 생각하면 내가 바로 혜택 본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 하는 것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평생을 거의 내가 내 일, 난 내가 내 밥을 먹고 내가 다 해결하고 살았는데 내가 턱본거 우리 없는데 말이 언니 그런 거 생각했어요. 있잖아. 막 부부 하도 싸워 제끼면은 내가 무슨 전생인지하고 무슨 원수같이 그렇죠. 저서 우리가 내가 손 만나려나.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 또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참 한편으로 어른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예, 자식을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친정도 좀 부유한 편이라도 자식들이 안 그랬거든요. 언니가 그때 다 언니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막 그것도 자식 아니고 없다고 해서 다른 막또 그렇죠. 열심히 벌고 이건 아니잖아 돈다 개념이 너무 없어. 너무 주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때도 좀 그런 그 편이었어요. 어떡하겠노 언니 그 생기 그 뭐지 그렇게 타고난 거 어째요 언니 자식들 그래도 아까 스님 그러셨지만 그래도 뭐 편안하게 엄마 부모 막뭐 이렇게 길안 따라오고 저것들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제 그러니까 저거 바람이에요. 팔자는 저거 팔자고 언니. 언니가 걱정한다고 뭐잘될 팔자가 안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또안될게 좋아지고 이건 아니잖아. 자기 근데 팔자대로 애들이 사는 건데 언니. 부모 원망은 조금 들었어요, 제가. 하면서 엄마 아빠는 편안하게 사셨으면 을차할 때 환경을 보면 잘 살았는데 왜 이거 밖에 아직까지 애 언니 아직까지 나는 이래 해도 왜 이거 밖에 우리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나이는 이래 있어도 있잖아, 언니. 결혼하고, 진짜, 맞잖아. 각자 자식을 낳아보고 이래 해야지. 어느 정도 좀 알지, 언니. 알겠어요, 언니? 자식 낳아도 이제 부모 생각할까요? 왜안할것 같아요. 해, 언니? 그거는 그래가지고. 많고, 언니 그거 생각이고. 왜안 하지? 그렇습니까? 아. 안담하다. 제가 왜 그래, 언니? 전에. 그래가지고. 제일 눈물 나요. 왜 올라 언니 휴지 저기 있어. 조심.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내 속에 있는 말도 이래 조절조절 하지도 않고 소발이 하고 언니도 꾹꾹 이래 쌓아두네 보니까. 할 때도 없고. 해본들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옛날 저는 살때 저도 뭐 중반에 막내 비스무리하게 태어났기 저는 제가 낯설게 사는 걸 싫어했어요. 적당히 따라가고 앞에서 누워 해주면 가고 한게 그렇게 잘하기도 결혼하고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앞서야 가는구나 깨달았거든요. 울지 마요, 언니. 그렇다고 해서 뭐 대주님이랑 뭐 헤어질 것도 아닌데 뭐 갖다 버리지도 못하잖아, 언니. 울릴 수고도 안 되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고정적으로 언니 일할 그거는 안 돼요? 네, 나이 저는 때문에 안 되나? 그 평생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니까 이게 항상 프리랜서니까 고정 수입은 없어요. 보통 언니 그 하면은 좀 이제 그거 가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니까 애들이 들쑥날쑥하니까. 그거 어디 이렇게 잘 하게야 그것만 좀 인원수만 좀 있으면은 프리랜스가 오히려 낫겠다 그죠? 그렇죠. 그런 하는데 그게 이제 근데 애들이 장단점은 있을 수 예, 있겠다 장단점이 뭐 있죠. 거기 맞아요. 속속에 있으면 뭐 있든 뭐 인원이 있든 없든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제는 제가 일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이제 오래 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당장 놓지도 못하잖아.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뭐좀 해보고 뭐내 용돈벌이 한다 생각하고 뭐 하는 거고 이런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주신 거는 내나 시댁에서. 시댁도 조금 있고 친정에서도 어른들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양쪽 부모님 다. 그래도 이래저래 조금 거의 큰 돈은 아니라도 조금 있고 뭐 제가 우선 아직까지는 수입이 있으니까 대주가 조금 준 수입도 있고라니까 이래저래 뭐 그렇게 아니면 언니 그거 그냥 그걸 갖다가 놔두지 말고 언니 혹시 언니 그거 할 마음은 없어요? 뭐 투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큰큰 금액은 돈 아니 아닌데 요즘 아니래도 막 잘못되면 또 그거 난리가 그것도 솔직히 겁도 나고 언니 돈 갖고 이렇게 잘 그거 하는데 뭐라 그래도 돈 갖고 잘 지금은 이제 젊을 땐 잘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언니가 잘 돈도 갖고 논다고 해, 이렇게 언니 보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뭐 이랄라 막 안전한 거 아니면 못 하겠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한참 예, 활동할 때니까 부모를 믿은 건 아닌데 내가 한참 활동하고 소득이 계속 들어오니까 언니, 돈을 했는데 잘 이렇게 갖고 놀았다고 한다, 언니 보고. 예, 지금은 조금 했어요. 뭐 투자 실패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소득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했는데 이제는 뭐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손에 꼽고 한 꼽으면 내가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데 이제 아무 기댈 데도 없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그래서 조금 겁이 나기도 근데 이제 제가 언니가 옛날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요. 보니까 언니 보고 그래요. 돈 갖고 이렇게 투자 같은 거좀 크게 말고 이렇게 언니가 돈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돈놀이처럼 이렇게 하면 언니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크게 말고 있잖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